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나은진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어느덧 10월입니다.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5월 그리고 10월이거든요. 봄, 가을이잖아요. 근데 이 시기는 또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러한 달과 계절이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수행평가 맥스, 터져. 수행평가 너무 많죠, 여러분. 그래서 선생님이 또 딱 시기에 맞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수행평가 맥스 주제를 쭉 살펴보다가 선생님의 눈길을 확 사로잡은 주제가 있었어요. 짠! K-POP의 문학성 찾아 발표하기. 진짜 요즘 수행평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또 우리 스윗진으로 음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그동안 소통해온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좀 들어드릴 만한 그런 노래 이런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 주제에 알맞게 수행평가를 준비하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만약에요, K-POP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학과 관련된 인접 분야하고 문학하고 이 관계성을 따져가야 되는 그러한 주제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캐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렇게 접근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이니까요. 참고하셔서 수행평가도 꼭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일단 K-POP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요런 이미지죠. AI 이미지인데요. 멋지고 귀엽고 막 깜찍하고 예쁘고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겐 K-POP 하면 되게 익숙하잖아요. 근데 K-POP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런 아이돌 노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음악을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아이돌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내가 좀 즐겨 들었던 그런 음악이 있다면 그런 거 선정해서 해보시면 정말 수월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K-POP과 문학성 어떤 관련성을 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? 일단 여러분 주제가 K-POP의 문학성을 찾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음악이라는 것과 걔가 갖고 있는 문학성이라는 것은 문학의 성격이 얘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렇다면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렇게 음악과 문학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좀 접근하기 쉬울 것 같죠.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 드린 거예요. 인접 분야, 그러니까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뭐 있지? 뭐 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인접 분야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에게서 문학성을 발견해라 뭐 이런 어떤 주제를 받았다고 친다면 걔네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이런 거를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선생님은 특히 이제 음악하면 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. 그래서 시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음악과 시의 공통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운율에 대한 거, 두 번째는 가사의 표현상 특징 같은 것들,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요 여러분, 위에 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런데 세 번째는 선생님이 또 머리를 조금 더 써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. 일단 첫 번째 얘기부터 보면요, 운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. 우리 시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 가는데 노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가사의 반복 뿐만이 아니라 박자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운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에서는 박자를 만드는 게 끊어있는 단위, 그러니까 마디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글자 수의 반복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음악에서는 아예 딱 정해져 있죠. 몇 분에 몇 박자 이런 식으로 이런 데에서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. 그리고 이 운율감이 진짜 잘 느껴지는 노래가 이제 장기하 선생님 노래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잖아요.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표현상 특징입니다. 얘도 역시나 가사에서 많이 느낄 수 있죠. 노래든 영화든 미술이든 시든 소설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창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 창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. 그 메시지가 뭐야? 바로 주제죠. 근데 이 주제를 그냥 말로 하면 될 걸 뭐하러 그렇게 창작품을 만들어요, 여러분? 힘들게? 이걸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.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
말이 들어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노래에서는 가사, 시에서는 식구, 시어들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면은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잘 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시를 분석하는 것처럼 노래 가사를 한번 쭉 분석해 보세요.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화자도 나오고요, 대상도 나오고요, 상황도 나오고, 정서도 나오고, 태도도 나오고, 어조도 나와요. 그 노래의 분위기,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옵니다.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, 요런 것들,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겠죠?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막 들으면서 가사를 분석하면서, 아, 결국에 이 노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, 이런 주제를 드러내고 싶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고, 아,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표현 방법들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, 그런 것들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마지막은 심미적 가치. 여러분, 이 심미적 가치 여러분이 언제 처음 보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봐요. 중학교 3학년이 돼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 있지 않으신가요? 3학년이 되니까 뭔가 막 예비 고1이라고 하면서 막 말이 너무 어려워졌잖아.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. 그때 처음 봤던 게이 심미적 가치죠. 그리고 고2 문학 시간에 또한번또 나옵니다. 이 심미적 가치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영상미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, 와, 이거 어떻게 이렇게 촬영했을까? 어떻게 이렇게 편집했을까? 혹은 노래도, 미술도, 뭐 무용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, 와, 이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다, 너무 멋있는 공연이었다, 이렇게 감동받는 거 있죠. 그게 그 창작품 혹은 그 예술이 갖고 있는 심미적 가치라는 거예요. 이거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. 그게 이제 심미적 가치인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막 세상이 너무 감동해,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깜짝 놀랐어? 근데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너무 힘들 때 노래를 들어. 근데 막 치어업 해주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은 막 흥이 나고, 여러분들의 스위치는 왜 들어요? 거기서 막 나오는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,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,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기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한 K-pop 음악 한 곡을 멜로디의 측면에서, 혹은 가사 내용의 측면에서, 혹은 가수의 목소리 측면에서,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어떤 좀 감동을 받았고, 어떤 즐거움을 얻었는지, 그런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. 그리고 그거를 문학과 비슷하다고 연결을 지어 보세요.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시 속의 화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, 이 시적 화자가 우리에게 표현하는 자신의 정서가 나에게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, 음악도 우리에게 이런 심미적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K-pop 음악에 문학성이 있다, 이런 얘기들을 결론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.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낸다면 정말 수행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즐기고,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얘기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뭐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안 돼요, 여러분. 저작권 때문에. 그런 노래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, 음악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,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시면 어떨까, 이런 얘기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, 지금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없고, 근데 이 주제를 하긴 해야 되고 하는 친구들은, 한 가수를 골라보세요. 하나의 가수를 딱 정하고 그 가수의 수록곡을 쫙 들어보는 거예요. 타이틀곡이 아니더라도 앨범 안에 되게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. 그러면 쭉 하나씩 앨범을 들으면서 나에게 좀 와닿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선정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선생님의 꿀팁이에요. 막좀 되게 유명하고 다들 잘 아는 그런 노래들보다는, 왜냐면 겹칠 수 있으니까. 겹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.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니까, 나만의 어떤 가수를 정해서 그 안에서 노래를 여러 여러분들 나름대로, 나에게 되게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다가오는 노래를 발견하면 훨씬 더 출발점이 수월할 것이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얘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여러분, 수행평가하랴, 연휴 동안 시험 공부하랴,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바쁘실 텐데, 그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, 밥잘 드시고, 잠잘 주무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. 선생님하고는 강의와 퀘스트, 그리고 여러 게시판에서 또 같이 소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